2021학년도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인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비롯한 변수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 요강을 찾아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보도에 송태섭 기자입니다. 대입시의 최종 관문인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은 8만 7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80여 명이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22개 4년제 대학도 지난해보다 360여 명이 증가한 2만 5,400여 명을 뽑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채우지 못해 이월되는 인원이 대학마다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먼저 지원 대학의 모집 정원 변동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사실상 수능 전형인 만큼 수능 점수를 토대로 영역별 성적을 다시 분석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합니다. 수능 종점이 같더라도 대학에서 반영하는 영역별 가중치, 가산점, 수능 활용 지표 등에 따라 최종 반영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서 합격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위권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몰려있는 가, 나, 군 중에 한 곳은 합격 위주로 선택하고 나머지 군의 대학은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권은 본인의 수준에 맞는 대학에 세 번의 복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위권은 두 개 대학 정도는 합격 위주로 선택하고 한 곳은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4년제 대학과 함께 전문 대학들도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합니다. TBC 송태섭입니다.